Basic Grammar in Use 17과 현재 완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다음 문장을 완성하시오. Jane is in Brazil. Jane은 브라질에 있다. She has been there since Monday. 그녀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있어 왔다. 자,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 현재 완료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been이라는 거는 비동사의 과거분사죠. 그래서 be라는 동사는 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있다라는 뜻으로서 그녀는 거기에 있어 왔다, 머물러 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pp, 근데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s,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분사 been 이렇게 쓰는 거죠. I know Lisa. 나는 리사를 안다. I have known her for a long time.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알아왔다. 하게 될 경우에 자, know의 과거분사가 known이죠. 그렇죠? 그래서 have pp, have 과거분사 형태로 쓰는데 과거분사 know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형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Sarah and Andy are married. Sarah와 Andy는 Sarah와 Mary는 결혼했다. 결혼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들은 1999년 이래로 결혼 생활을 해 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냥 결혼한 상태로 있어 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have란 말을 쓰고요. They have. 그다음에 been. 이와 같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결혼 생활을 해왔다라는 말이 되죠. married란 말은 결혼한 형용사고요. 형용사는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결혼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씁니다. Brian is sick. Brian은 아프다. 그는 for the last few days, 지난 며칠 동안 알아봤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제 형용사였기 때문에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e has been sick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He has been sick. 자, we live on Main Street. 우리는 Main Street에 살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라고 써야 되겠죠. 자, 살아왔다는 말은 have pp. 자, have 살다가 live죠. live의 과거분사는 liv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have lived, 살아왔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또는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뭡니까? have been ing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거기에 살아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Catherine works in a bank. Catherine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자, 그녀는 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해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일해 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has pp. work의 과거분사는 worked. 규칙 변화죠. 또는 계속해서 일해 왔다.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면은 자, 이와 같이 써야 되겠습니다. has been working. 그래서 두 가지 답이 다 가능합니다. 자, 7번. Ellen has a headache. Ellen은 두통이 있다. 자,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두통을 알아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통을 앓다는 말은 have headache인데 have의 과거분사는 had가 되겠죠. 그래서 has had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have 동사가 두 개가 반복돼서 좀 어색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have가 have의 과거분사 형태는 had고요. 그 다음에 앞에 have plus have 더하기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이와 같이 has had 이와 같이 썼습니다. 3인칭 단수니까 has를 쓴 거죠.
I'm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자, 6개월 동안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해왔다.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I have been. 자, 공부하다 study인데 ing 쓰니까 I have been studying. 이와 같이 정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를 읽고 how long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Jane is on vacation. Jane은 휴가 중에 있다. 그녀는 얼마 동안 휴가를 가져왔냐? 이런 말이죠. 휴가를 보내고 있느냐? 그래서 자, 비동사의 과거 분사가 been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has는 주어 앞에 이와 같이 써야 되겠죠. 3인칭 단수니까 have 대신에 has를 쓰는 거죠. 자, Scott and Judy. Judy를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Scott and Judy in Brazil. Scott과 Judy는 브라질에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들은 브라질에 얼마 동안 있어 왔냐. 그렇게 되겠죠. Scott and Judy는 두 사람이니까 they를 써야 되겠고요. They의 have 동사는 그대로 have를 쓰겠죠. They have. 그 다음에 주어. They. 자, how long have they?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분사는 been이 되겠죠. 그래서 been in Brazi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long have they been in Brazil? I know Amy. 나는 Amy를 안다. 그렇죠? How long? 얼마 동안 알아왔냐? You 앞에는 have를 써야 되겠죠. Have. 그 다음에 알아왔다, know의 과거분사는 known이 되겠습니다. known. 자,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how long have you known 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How long have you known her? 자, Diana is studying Italian. 다이애나는 이탈리아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얼마 동안 이탈리아를 공부해왔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ow long? 자, Diana는 여자니까 has she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냐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een study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has been studying 현재 완료 진행형태가 왔습니다. 의문문에서는 이제 주어와 have 동사가 이렇게 서로 순서가 바뀝니다. 네. Studying Italian 이렇게 되죠. 의문문에서는 이와 같이 주어를 중심으로 has 그 다음에 been ing 이렇게 됩니다. 자, My brother lives in Seattle. 나의 남동생은 시애틀에 있다. 자, 그는 시애틀에 얼마나 살아왔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how long? 자, 의문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주어 앞에 have나 has를 쓰는데, 여기서는 남동생이니까 has. 그 다음에 남자니까 he. 그 다음에 살아왔느냐, lived. live의 과거분사 lived in Seattle.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의 의미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lived 대신에 been living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has 그 다음에 lived 또는 been living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I'm a teacher. 나는 선생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 동안 너는 얼마 동안 가르쳐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ow long have you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왔느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Been a teacher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비동사의 과거분사가 been이죠. 자, 주어 앞에 have를 썼고요. 자, 의문사가 맨 앞에 왔습니다. 자,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얼마 동안 비가 오고 있는 중이냐 그랬죠? How long? 그 다음에 날씨를 나타내는 주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 is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은
being, ing, raining. 여기 보면은 현재 완료, 아니, 현재 진행형을 썼기 때문에 뒤에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주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아래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They have been, they have been married for 10 years. 그들은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다. We are married. 우리는 결혼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they로 받았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I live in South Korea. 저는 한국에 살아왔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왔다라고 해야 되겠죠. All her life. 그래서 she has 살아왔다, lived. 그 다음에 in South Korea. Korea all her life.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3번. 자, we are on vacation. 우리는 휴가 중에 있다. 휴가 중에 있는데, 뭘 쓰면 좋을까요? Since Monday, since Sunday. 일요일부터 계속 휴가 중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로 쓰면은, they have been on vacation. 자, since Sunday.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4번. The sun is shining.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다 이러겠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All day. The sun 3인칭 단수니까 has.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 현재 진행형을 썼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는 게 맞겠죠. Shining. 그 다음에 all day.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세 번째. I'm waiting.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여자죠. 여자니까 여자가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She has been waiting. Has been waiting.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For 10 minutes. 자, I have a beard. 나는 수염이 있다. 그러니까 수염을 20살부터 계속 길러왔다. 이런 말이죠. 수염을 길러왔다. 자, has plus. 여기에 have 대신에 과거 분사 had a beard. 그 다음에 언제부터요? 그냥 그가 20살 때부터 since he was 2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17.4번 보겠습니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Mark in Canada since April. 자, 여기 4월부터 그러니까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4월부터 지금까지 캐나다에 있어 왔다.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2번. 자, Jane and I are friends. Jane과 나는 친구다. 자, 나는 그녀를 매우 잘 안다. 현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know. 현재 그녀를 잘 안다는 말입니다. Jane and I are friends. Jane과 나는 친구다. For a long time.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알아왔다. A가 말합니다. Sorry, I'm late. 늦어서 미안해요. How long? 얼마나 당신은 기다려왔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지금까지 기다려왔냐.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Not long. 길지 않아. Only 5 minutes. 5분밖에 안 기다렸어. 자, Martin. Martin은 지금 그러니까 Martin은 지금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ork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he likes his job he likes his job a lot. 그는 그의 직업을 대단히 좋아한다. 자, Ruth is reading the newspaper. Ruth는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다. 그죠? 신문을 읽고 있으면은 for 2 hours 2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왔다 라고 할 때는 she has been reading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과 현재 완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